대한민국 가요계의 조상님, 살아있는 화석, 살아있는 익룡. 저는 살아있는 익룡입니다. 아재 개그 하나 던지셨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조이면 간의 기운이 좋아져. 그러니까 익룡 같은 사람이 많이 조여야 돼요. 저 지금 믿고 있다가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제가 3살 때. 3살 때요? 3살 때 기억이 나세요? 그럼요. 한글을 혼자 배웠어요, 집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보처럼 살았군요. 방송 최초예요, 사실은. 내가 쌓던 만리장성. 기억나는 대사가 있냐고. 연녀 대사고 소소한 대사. 또 속았어. 또 속았어.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 선배님은 이미자 선생님하고 또 선배님하고 인연이 있으시죠? 69년 네. 이제 70년 전에 그 신촌에 네. 그 카바라에서 노래했어요. 거기 1층에는 통기타 치는데 그때 조동진? 네. 조동진이 거기서 DJ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들어와서 아, 나 기타 치고 노래할게 했더니 아, 여기 사장이 하면 된대. 그래서 딱 가서 사장이 딱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 곡 불렀더니 어? 한 달에 5만 원씩 하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매일 한 스테이지 해달래요. 5만 원이면 컸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걸까? 5만 원 정도면? 그 돈의 무게는 한 3,400만 원. 와. 그 정도죠. 근데 어느 날 3층에 또 카바레가 생겼어. 네. 어, 커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밴드랑 노래하겠다고 딱 올라왔더니 네. 또 그러더니 거기 또 5만 원. 오케이. 오. 뭐 몇 시에 오실래냐고서 뭐 시간 얘기했더니 그렇게 여섯 군데를 했어요. 아. 근데 어느 날 그 신촌 카바레 최고 스타 그 당시 이미자 선배가 다 떴어요. 아, 이미 그랬다. 근데 그 업주가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내 뒤에 이미자 선배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난 이미자 선배의 인트로 가수처럼 다 커는 거예요. 한 사흘을 이미자 선배께서 조용히 듣다가 내가 탁 올라가면 교대돼서 그렇죠. 예, 잠깐 봐. 왜요? 얘만 노래를 그렇게 까부냐? 아, 선생님께서요? 어, 그래서 예? 노래를 박자대로 정확하게 불러봐. 애드립을 막 하니까 너무 까분다고 그걸 뭐랄까 정상으로 안 보여진 거예요. 근데 이미자 선배는 뭐 지금은 50년, 60년을 똑같이 우리 거의 그대로만 부르시는 그 아주 고집 같은 네. 그 이념이라 그런가 그런 게 있어요. 노래에 대한 신념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천박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런 박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대스타가 오달 했으니까 그래서 박자대로 탁 불렀더니 한 며칠 더 듣다가 야, 너 이리 와봐. 나와서 네, 이제 KBS에 지금 남편이신 아, 김창수 회장님께? 연애할 때요. 김창수 PD를 찾아가라. 내가 보냈다고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찾아갔지. 예, 학교 또 선배고 그러시니까 김창수 선배께서 야, 그래? 뭐 미자가 보냈는데 뭐 내가 널 테스트하냐. 다음 주부터 두 곡씩 준비해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KBS 그랜드 쇼 그 당시. 지금 열린 음악회라고. 네네네. 거기를 계속 두 곡씩 부르는 거예요. 레퍼토리도 그때는 많았으니까 주로 팝송이지. 그렇게 해서 잘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러고 나서 투코리언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때 방송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 친구가 그 군대 있을 때 한 달 같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일군 군악대. 네네. 근데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한 달 봤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 나 트립 좀 보내달라 이거. 노래 잘하는 친구인데. 근데 내가 무슨 신인이니까 걔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굴 소개하면 내가 건방진 것 같아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서 고민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방 한 칸에 어머니랑 나랑 살고 있는데 그놈이 와서 두루누 있으니까 거북하시잖아.
나오니까 야 재주면 어떻게 치워주나.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이제 얘하고 나하고 노래 맞힌 노래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듀엣으로 데려가면 출연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딱 내보내고 얘하고 내 죽어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왓뜰뜰뜰 하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벽어동. 네. 그 일주일 똑딱똑해서 탁 봤는데 얘가 소리가 좋은 거라 그래서 일단 잘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방송인들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뭐 여수 뭐 저 창원 이런 데서 다 전화 새벽부터 물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그 당시 세 개의 텔레비전이 있었거든요. 텔레비전 방송. 그 뭐 매일 돌아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계속 출연하고 살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았고. 아, 듣고 싶다. 그때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왓뜨뜨뜨가 벽어동 가고. 그 지금 그 손창철. 네, 지금 혹시 뭐 하고 계시는지. 밥장사예요. 걔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서로 왕래하시고. 안 해요. 안 해요? 난 밥을 싫어하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만에 또 토크쇼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보실까? 그때 또 우리 투 코리안스 중에 원 코리안스 네. 손창철 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밥 잘 먹고 있냐? 안 죽고 잘 있냐? 그게 아니 왜냐면 많이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네. 70이 되면은 네. 70 한 5세 제 나이죠. 네. 50%의 친구를 잃는데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세상을 떠나요. 얼마 안 남았어도. 그런데 아이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 80이 되면 네. 10명 중에 7, 8명이 떠나고 90이 되면 9명이 떠난대요.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50%에 안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아 살아있으면 네. 한번 놀러와 서울에. 자 우리 김도향 선배님 하면은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자 김도향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 김도향 하면 떠오르는 두 번째 바로 CM송입니다. 아, 제가 대충 조사한 바로는 3,000개가 넘는 CM송을 직접 부르셨는데 3,000개 되죠? 아,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고 부른 건 한 1,500곡이에요. 3,000곡을 만들었다는 게 저로서는 사실 지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도향 선생님께서 부른 CM송을 귀로, 몸으로, 느낌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그 CM송을 몇 가지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CM송을 항상 돈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놀라운 버릇이 있어요, 제가. 내 가요를 만드는데 작곡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노래를 만들 때는 작곡이 안 되는데 어, 왜냐하면 돈 주는 사람이 없어. 제작진 여러분들 저기 좀 부탁합니다. 제작비를 좀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오. 아가씨 어찌 그리 예쁜가요 아가씨 극한 그 향기는 뭔가요? 아까 씹던 꽃 이상하게 생긴 에스크류반 맛이 좋은 얼음꽈배기 에스크류반 비비고였네 들쑥날쑥해 사과 맛 딸기 맛 좋아 좋아 맛이 좋은 얼음 꽈배기 어때 우리 집 강아지 빠삐 우리 집 화장지 빠삐 언제나 우리 집엔 빠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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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나 빵 몹시도 그리웠구나 여수 호빵 아 우산 먹고 맛있는 파티 맛중산 먹고 즐거운 파티 그때는 항상 공으로 버무린 튀긴 과자 애틀맛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줄줄이 우리 집은 오리온 줄줄이 사탕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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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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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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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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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러분 진짜 역시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우리 CM송 뭐 트로트 메들리는 들어봤지만 CM송 메들리는 처음 들으셨죠? 요즘 처음에 꼭 우리 오마이싱어가 이 정도입니다. 선생님, 그 CM송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또 여수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이 오마이싱어 하는데요. 저희 아직 CM송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어렵지만 제가 돈은 못 드려요. 저 돈은 못 드리지만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마이싱어 CM송을 한번 내가 아까 그래서 미리 얘기했잖아요. 나는 돈을 안 주면 노래가 안 만들어 싶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한번 좀 신고. 어렵게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갑자기는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오 마이 싱글 오 마이 싱글 MBC 오 마이 싱글 생각이 안 났었군요. 아무데 아닙니다. 아무 아닙니다. 목소리와 기타가 다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때 그 광고 수익이 아마 어마어마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네. 저작권이 있나요? 아니요. 그 왜 저희 때는 없었죠. 없어가지고 어느 날 그 약 30곡이 제가 만든 지 30년 됐는데도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야 그거 딱 받아줄게 그래서 근데 갔다가 코만 띄고 그 사람이 아 못하겠다고 큰 회사는 이미 로펌들이 있어가지고 우기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런 한번 그런 흔적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드는 거는 그건 저작권을 같이 계약을 해요 그때도 계약서를 썼나요 그럼? 옛날엔 없어요. 없었으면은 이제부터 부르지 말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작품. 그래서 안 해요. 너 그거 이제부터는 내라. 그랬더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안 해 이제. 30년 지났습니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쓰고 나서 이제 안 하는. 우리 가을의 사나이 유익종 씨. 가을의 사나이 유익종 씨. 아까 전에 우리 뭐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셨겠지만. 깨알 개그를 이렇게 던지십니다. 공연 중에도 19금 개그를 좀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예전에 한번 공연장에서 네. 관객분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니, 어떤 방송에서 혹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안 할래요. 오늘 좀 많이 그래서 이제 요즘은 네.
사람 얘기는 잘 안 하고 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야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다. 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여학생이랑 단둘이 있어 산에 올라갔는데 잠깐만 좀 위태한데요 지금. 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라갔더니 사람들도 마침 없고 바위도 평평한 게 있어서 여학생을 거기 앉혀놓고 제가 옆에 앉아서 앞산을 쳐다보고 야 했다. 그 야한 얘기. 그 이거 거의 그거랑 동급인데요. 자 재밌는 얘기 해줘. 그랬더니 어 냉장고 열다. 어 우리 집에 잼이 있네. 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오 그것도 재밌네. 저 괜찮죠? 예. 저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근데 사실 노래를 분위기 있게 이렇게 부르다가 이 중간에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쾌하시거든요. 이게 아마 유익종 선배님 매력이 유익종, 아닐까? 유익종 스타일의 어떤 개그죠. 언어 유희.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제 노래가 다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아. 이제 잠깐 하는데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좀 집중하다가 갑자기 또 깨트리고. 아니 근데 오늘 정도의 어떤 그런 레벨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지금 개발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수가 노래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개그 개발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에 잠깐 쉬어갈 때 작가분이 여기 앞을 이제 마포 걸레로 네. 닦는데 유익종 선배님이 조용하게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그 걸레는 마포에서 가지고 왔냐고. 네. 그래서 처음에 안 웃겼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계속 웃기네요. 아이고 선배님 그 대표적으로 왜 우리 지금은 거의 흔적이 찾기 어려운데 미사리라는 그 라이브 카페 공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꽤 활동 오래 하셨다가 좀 무슨 문제가 좀 생기시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한 7년을 노래했어요. 한 군데에서. 그 사실 이름이 좀 나 있는데 그 미사리 바닥이 좁은데 여기서 노래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딱 한 군데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 출연료가 점점 비싸져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미사리를 오래 살리려면 출연료를 올리지 말자. 우리끼리 뭐 이렇게 대충 얘기는 했는데 자꾸 출연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업주들은 부담이 되니까 전에는 이제 들어가면 벽마다 휴대폰을 꺼주십시오, 진동을 해주십시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조용했어요. 노래하기 너무 편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손님들이 술 손님으로 바뀌면서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하다가 얘기가 중간중간 들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슬픈 제 노래가 다 슬프니까 감정 잡고 하고 있는데 앞에서 700만 원이래. 그래서 노래하면서 노래할 때는 안 들리잖아요. 쉴 때 들리니까 뭐가 700만 원인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끝나고 나서 뭐가 7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나 놀래. 근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연주하는 친구 야 크게 막 노래를 하면 크게 얘기를 해. 야, 안 되겠다. 작게 하자. 그러고 작게 하면 또 작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집중도 안 되는데 한 번은 노래 끝나고 나니까 앞에서 그때는 또 쪽지로 신청곡 했었는데 전에는 그때는 소리로 바로 신청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할 때 들으시지도 않으면서 신청곡 하시네요. 그랬더니 얘기하면서도 다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노래하면서 다 들리거든요. 이게 막 쌓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세 곡 하고 나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나누시는데 시끄럽게 노래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곡 더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 마침 또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신데 내 곡밖에 못 들었다고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면 나한테도 이미지 좀 안 좋아지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할 때 관객분들은
그게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들려요. 무대에서 보면은 한 분 한 분 표정과 몸짓과 행동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가끔 깰 때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그저 하려고 하는데 700만 원. 이러니까 더 궁금한데요. 네. 우리 선배님께서 유독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제 노래 빼놓고는 제가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네. 혜은이 씨 노래를 한번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때 잘 안 알려졌어요, 이 노래가. 근데 내용이 너무,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제 노래 세상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해주셨던 네네. 유영건 씨가 만든 노래더라고요. 그 노래가 좀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제가 그 유영건 씨한테 그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랬더니 유영건 씨가 사실은 내가 뭐 유익종 씨 주려고 가져가다가 혜은이 씨만 나서 뺏겼다고. 가는 길에.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유영근 씨 말이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 제목이 비가라는 네. 노래인데요. 언제 들어도 심금을 울리는 곡입니다. 주옥 같은 유익종 선배님의 노래들 중에서 유익종 선배님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비가 듣고 오겠습니다. 말없이 떠나라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바람에 스치우는 그대 그리운 말 이제는 잊으리라 너무나 이 눈물은 씻어지리라 살다 살다 외로워질 때 나보다 더 그대 외로울 때 그때 그리워 잊혀진 내 이름 석자 좋지 낭만이라는 게 바람에 스치우는 그대 그리운 날 이제는 잊으리라 노란 자락에도 떨어지는 이 눈물은 씻어지리
살다 살다 외로워질 때 나보다 더 그대 외로울 때 그때 그리워지리라 잊혀진 내 이름 석자 잊혀진 내 이름 석자 진짜 제가 아까 언제 들어도 주옥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왜 그 주옥 같다는 이 노래 사실 했는지. 좀 묻혀 있는 곡을 찾아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종 선배님 목소리로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유익준 선배님을 위해서 쓴 노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 김도현 선배님은 뭐 요즘 새 장가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는다고. 세장가? 세장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제가 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사모님 굉장히 네. 어려 보이시잖아요. 사모님께서 엄청 또 어려 보이시고 또 동안이시라고. 제가 수염을 이렇게 길고 명동길 가는데 우리 마누라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머리도 아직도 까매요. 숙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웬 할아버지가 젊은 아줌마랑 손잡고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썼어요. 세장가 간 것 같다고. 우리는 늘 봐서 그러는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 또 익종 선배님은 좀 사모님이 좀 더 네, 연상이시죠. 네, 한 살. 어떻게 네. 만나셨어요? 대학교 때 이제 뭐 선배 대학교 선배랑 이제 거제도를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다리가 없을 때니까 배 타고 가서 노는데 선배가 그 숙대 다니는 여학생들을 있는 데 가서 이따 저녁 때 같이 놀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들 세 명이 갔거든요. 근데 한 자기들이 짝을 맞추려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나 봐요. 이제 자고 있는 사람을 자고 있던 여자가 지금 제 집사람인데 그 들어오자마자 시골집은 문이 조그맣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잠이 덜 깨고 머리를 팍 부딪히고 뭐 그리고 밥 배고프다고도 밥 주니까 밥을 또 다 먹고 굉장히 명랑하고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 했는데 보니까 저는 1학년 때고 거기는 2학년인 거예요. 그래서 또 선배가 3학년 선배인데 야 너네도 2학년이라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할 수 없이 속이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울 와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처럼 만났는데 아니, 이제 그때는 아 뭐 말씀하셨듯이 21살이면은 군대를 아직 안 다녀왔을 텐데 그죠? 그 왔다 와서도 또 만났죠. 그러니까 갔다 올 때까지 계속 그러면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 편지 위문 편지 좀 그때 당시에는 또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또 네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그때 꽃다방이라고 있고 뭐 다방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핸드폰도 없었고 거의 공중전화 가서 그 다방으로 전화를 걸어서 손님을 찾으면 그 다방에서 찾아줘요. 근데 같이 가갖고 제가 장난을 쳤죠. 전화를 걸어갖고 손님 중에 이금란 씨 부탁합니다. 받고 또 전화 받는 또 딴 데잖아요. 결혼하자 그랬죠. 어머! 아, 은근히 로맨틱하시네요. 얼굴 보고는 못하겠다. 야, 아니, 정말 그때 당시 진짜 무슨 그때 당시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양쪽을 이렇게 다 아는데 네. 이쪽에 사부님은 그냥 이렇게 친구 같으면서 익종 선배님을 약간 그 뭐죠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는 느낌. 성격이 좋아요. 네, 되게 그런 성격이 게. 성격이 좋으니까 저랑 살죠. 그 사실 연예인의 아내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그 형수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선배님은 뭐 굉장한 로맨티스트잖아요. 나는 연예인 네. 같지 않았어. 난 삶 자체는 연예인보다 더 심하셨어. 연예인보다는 좀 도인에 가까운. 아, 자유롭게 살아서. 네네. 그 이런 얘기해도 되나 민호 씨? 그 도양 선배님 러브 스토리가 있는데 사모님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대 퀸 이런 그 아주 굉장히 미모의 사모님이 그 집에 집에서 반대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메이킨은 아니고 메이킨 나고라는 걸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그 미모가 굉장히 고우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반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헤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배님은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울면서 I can't stop loving you 라는 노래를 슬픈 눈으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사모님이 몰래 와서 보셔갖고 그 모습에 집을 나오셨대요. 누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을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도양 선배님하고 우리 출연자분들은 다 저기 출연자분들도 가족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나오셔요. 다 나오셨어요. 얘기가 약간 좀 근데 네. 그 여자가 좀 도도하고 고고했어요 나한테. 근데 그래도 내가 만나자고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장인께서 노래한대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때는 그 노래하는 그 직업이 좀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그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알려지지도 않을 때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자기 그 장녀가 그런 놈한테 시집 가는 걸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어느 날 내가 공연을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장인이 그 공연에 하고 있는 호텔에 내 방에 전화를 주셨어. 그분이 경찰 출신이라 그런 걸 냄새 잘 맡으시고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어떻게 찾아내셨어. 그리고 딱 그분이 우리 딸이 지금 없다 이거야. 너 거기 가 있냐? 그래서 아니요. 이상하다 이거야. 그러면 내일 공연이 끝나면 올라와서 집을 좀 오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집에다 했더니 글로 도망을 왔더라고. 그 이제 장인한테 일생 처음 뺨 맞은 거야. 아버지한테.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우리 집으로 도망온 거죠. 그 힘에 내가 결혼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의 러브 스토리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지금까지. 저는 아니 근데 좋았어요. 제가 우리 마누라가 진짜 좋아진 건 그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다 맞았니? 그러니까 김도양이를 사랑하냐? 나 근데 영원히 사랑할 수 있냐? 근데 우리 마누라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영원히 사랑한다 그랬으면 아버지가 안 돼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진실한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진짠가 보다 그렇게 돼서 결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대단한 대답이다. 나는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라고 거짓말 할 텐데 그걸 안 했어. 네. 멋있는 이야기예요. 네. 저도 나중에 뭐 물어보면 좀 이상하게 대답을 뭔가 하려고.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저랑 좀 상의를 해서 조금 MSG 좀 뿌리고 그런 거 잘하거든요. 연락 한번 주십시오. 애매하게 만들면 또 MSG까지 필요 없고. 자, 우리 김도양 선배님 공연 중에 관객들에게 그 개소리 욕 아닙니다. 자, 개소리 천둥 소리를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소리 중에 그게 아니고 네네. 저 자연음을 네. 리듬을 맞춰봤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종달새 그러면 우리가 그냥 흔히 듣는 소리지만 그거는 위장에 좀 도움을 줘요. 기운이 양명하게 위로 가요. 기운이 또 폭포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쉬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방광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전부 분해해서 간 음악일 때는 그런 소리를 쓰는 거예요. 또 뭐 췌장 음악 이렇게 해서 그 오장육부에 붙인 소리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걸 육자결이라고 우리말로 스스로 간을 치료하는 소리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간은 뭐 이렇게 발음을 한다든지 해서 간을 치료해요. 센 발음.
센 발음, 뭐 약한 발음. 예를 들면 이거 하면은 배? 어. 하면 무슨 바람이 나오겠어요? 찬 바람이 나와요, 바람. 안에서. 네. 어, 그렇죠? 네. 하, 하면 어떻게 써? 뜨거운 바람. 그렇죠. 네. 속에 열을 빼는 방법, 냉기를 빼는 방법. 이게 다 소리에 의해서 작용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기 맞춰서 거기에 음악까지 다 파장 맞춰서 만들었던 게 태교 음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김도영 선배님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이제 또 이전에 또 돈도 많이 버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셨으면 되는데 이 명상음악 하면서 빚까지 지셨다는 얘기를 아니 근데 들었는데. 그게 무슨 네. 그 하여튼 그 CM송 해가지고 한 보니까 한 60-70억 벌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태교 음악을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우선 이거를 음악으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소리를 또 그런 한의학적으로 제가 또 한 10년 공부했더니 한의학적인 이론하고도 맞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다 팔고 진짜 돈 신나게 써봤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돈을 써보니까 그 아주 쾌감이 있다. 그래서 진짜 실컷 쓰고 근데 마누라가 안 말려. 나는 아직도 돈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마누라가 아이 은행에서 좀 돈 받아야겠어. 왜 그랬더니 다 썼어요. 아 그랬냐? 그런데 마누라는 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음악을 만드니까 도저히 뭐라고 하지 마 이럴 수도 없는 거라고. 그리고 이미 진전이 많이 돼서 어쩔 수 없어.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은행도 쓰고 또 할 수 없이 개인 투자자도 받고. 지금 빚 다 청산하신 건가요? 은행은 좀 남았죠. 은행은 개인 투자자까지 다 갚았어요. 네. 언제만 사람들이.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또 명상 음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또 들어봐야 돼요. 저도 사실은 그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깊게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도 선생님이 그 음악 한번 들어보고. 아, 그, 그, 뭐, 그 들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음악은 아니까 명상 가요라고 붙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명상 가요. 예, 명상 가요라는 표현이 없어요. 저번에 뭐 제목을 하나 노인들을 위한 네. 약간 아, 그 말, 인사이드 영어로. 아, 영어 제목은 인사이드. 네, 인사이드. 내면. 앨범 타이틀은 인사이드. 우리도 한번 진짜 관심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있게. 꼭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들어봐야 그런 정도 수준은 손해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네. 지금 선배님이 지금 준비 신곡인 곡 중 살짝 들려주실 수 있어요? 좀 시작만 해본다면. 기다리다 난 다 늙어버렸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잘 힐링이 잘 안 나네. 아니 우리 전에 한번 모니터를 네. 한 적 있었잖아요. 선배님하고 그 느낌이 되게 뭐네요. 글쎄 죽을 때까지 한 10년 동안 부를 수 있어요. 김도영 선배님이 그 정도 돼야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또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다 다 늙어버렸어 이런. 자, 너도 늙었잖아. 아니 저는 아니었어요. 우리 너도 늙으신 유익종 선배님 저기 아까 전에 이렇게 뭐 게을러서 뭐 네. 선배님 직접 이제 뭐 게으르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운전은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운전을 좋아하신다고 그러던데. 저는 좋아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사실 저 비행기 타는 거 싫어요. 아, 비행기 웬만... 운전하라 그럼 제가 하는데 그 정도로 차에 있으면 이렇게 운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매니저분이 엄청 편하겠어요. 오히려 매니저가 네. 매니저 차로 어디를 가면은 그 차를 또 제가 해야 돼요. 저 옆에 타고 있는 매니저가 파는 게 아니고. 네. 공포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은 제 차로 네.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제 차니까 제가 운전하고 선배님 모셔야 될 것 같잖아요. 선배님 딱 오시면 제가 자연스럽게 뒷좌석으로 딱 가고 다 자연스럽게 키를 드려요. 아니, 우리 매니저분도 운전을 제가 이제 하는데 네. 좀 틀려요. 육진 선배님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저 사람이 하기 싫어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운전하는 걸 좋습니다. 저는. 아, 좋아하면 안 돼.
왜요? 앞에 사람들이 너무 네. 무서워요. 제가 사실 많이 타봤는데요. 조금 위험하긴 해요. 어, 위험하다니. 네, 좀 과속. 위험하다니요? 지금 과속. 위험하다. 안전하게 하시겠죠. 과속을. 예전에 저는, 두 손으로 돌리던 그 스킬이 있는데. 저는 300m 이상을 다 보고 운전합니다. 차간 거리도 지키고. 속도만 조금 빠져요. 속도가 조금 빠졌어요. 네, 오늘 정말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큰 거목이신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아주 큰 영광이었습니다. 오마이싱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제가 두 분과 그쵸? 언제 이렇게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걸 또 배우고 또 듣고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누나, 누나가 섭외하는데 일조 하신 것 같은데. 누나한테 잘해. 어떻게? 그러면 네. 저는 한번 다음에 재선에서 멋진 분들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괜찮죠? 기대해도 네. 되죠? 그 끝으로 김도향 선배님의 노래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케니 로저스의 For the Good Time. For the Good Time. 네. 네. 오랜만에 불러요. 계속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저 옛날 노래 중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 몇 곡을 이렇게 쳐보니까 네. For the Good Time이라는 노래가 좋아했던 노래였더라고요. 이건 시진 씨를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오마이싱글을 위해서. 아~ 오늘 저희와 함께 오마이싱글 함께 했는데요. 네. 함께한 소감 잠깐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부터. 네, 저는 뭐 김도향 선배님 덕분에 저도 그냥 대접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그 유익종표 개그는 확실히 보여주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남겨놨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방 터트려주고 가시는 이렇게 언제 한번 나머지 거 들을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 아, 여수 MBC에 이렇게 네. 오랫동안 앉아서 네. 음악 얘기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케니 로저스의 For the Good Time, 우리 김도향 선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n't look so sad. I know it's over. But life goes on. And this whole world will keep on turning. Let's just be glad we had some time to spend together. There's no need watch the bridges that we were burning.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yeah. Hold your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Hear the whisper of the rain blowing against my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 time for the good time. I get along, you'll find another. And I'll be here if you should find you ever need me. Don't say a word about tomorrow or forever. There'll be time enough to set
when you leave me. Lay your head upon my pillow. Hold you warm and tender body close to mine. Oh, hear the whisper of the rain blowing so against my window. And make believe you love me one more.